마음의 조건, 가장 중요한 마음의 조건은 뭐냐? 제 질문은 우선 좋은 배우자의 조건은 무엇일까입니다. 결혼의 조건, 첫째 신체적으로는 17살, 18살이 넘어야 된다. 네. 네.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조건, 가장 중요한 마음의 조건은 뭐냐? 그거는 내가 상대하고 맞출 줄 알아야 한다. 맞출 의지가 있어야 돼. 나는 가자 그러고 상대는 가지 말자 그러면 내가 안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. 나는 바다로 가자 그러는데 아내 될 사람이 산으로 가자 하면 내가 산으로 갈 줄 알아야 된다. 이게 결혼의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에요. 맞출 줄 알아야 된다. 그러니까 맞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결혼하면 안 돼요. 자기 맞출 준비가 됐냐? 이렇게 지금 자기 준비됐어요? 네. 대답을 너무 쉽게 하니까 사람들이 웃잖아. 왜? 살아보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. 근데 이 공동체, 결혼 생활이라는 건 공동체거든요.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보다는 둘이 사는 게 나아서 협력관계에 놓인다는 뜻이거든요. 공동체라는 측면에서는 맞출 줄 알아야 된다. 준비는 그게 중요하지. 집이 뭐 어떻고 뭐 차가 어떻고 직장이 어떻고 그건 부차적인 거. 둘이가 마음을 맞춰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 나가면 돼요. 감사합니다.